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립드 러닝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교실의 그 역사, 칠판을 통한 역사들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사실은 이 칠판은 200년 전에 프랑스의 한 교실에서 슬레이트로 만들어지면서 칠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칠판 교실이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동안 모든 학교들의 기본적인 장비가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이 칠판에서 새로운 교실로 변하는 소위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 또 요즘 많이 K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립드 러닝의 핵심은 강의는 비디오로 대체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제 방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낫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만약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멀리서 본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강의를 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말로 교육의 변화가 이뤄지게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과거에 2000년 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서당식 강의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공부해 온걸 체크하고 할 것을 알려줘서 공부는 집에서 하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토의를 나누는 소위 거꾸로 된 교실의 교육 혁명을 지금 우리는 이 프로젝터 시대에 온 새로운 강의에 앞서서 다시 과거의 거꾸로 된 강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프로젝터와 칠판을 쓴 교실과 스마트 교실의 기술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프로젝터로 혹은 칠판으로 TV를 보던 시대에는 테레비 방송을 보듯이 한 곳에 모여서 테레비 화면에 정해진 채널을 같이 보던 시대, 프로젝터를 놓고 학생들이 같이 선생님의 강의를 보는 시대라고 하면 지금 스마트 시대는 한 장소에 모셔도 와도 검색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토의를 하는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내려와서 서로 디스커션 한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된 교실의 스마트화는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교실 안의 강의 방식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때로는 많은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비록 프로젝터까지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실의 원래의 방식,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하는 강의는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실 강의의 패러다임으로 집에서 레슨하고 학교 와서 숙제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 클래스의 핵심은 바로 교실의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넣고 선생님은 학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우리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보고 디스커션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강의만을 듣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은 스마트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스마트 혁명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